올댓부츠의 축구용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위 링크를 클릭해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푸마의 초경량 축구화 울트라 얼티메이트 MG. 울트라 얼티메이트 MG를 처음 착용했을 때 부드럽고 탱글탱글한 어퍼가 발을 타이트하게 감싸줬습니다. 착용 초반에는 중족부 부분에 저림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이전 푸마 축구화들과 비슷하게 토박스의 공간은 길고 여유있게 느껴졌습니다. 토박스 공간이 여유롭다 보니 발가락 부분은 편하게 느껴졌지만 축구화가 발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일체감은 떨어졌습니다. 어퍼 내부에 쿠션 소재가 전혀 없는 굉장히 얇은 어퍼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울트라 위브 어퍼는 굉장히 얇고 탱글탱글한 느낌이었습니다. 발등부터 발목 주변부까지는 니트 소재가 사용됐는데요. 축구화를 쉽게 신고 벗을 수 있었습니다. 발목 주변부는 코팅이 없어 발목 부위를 찌르는 통증은 없었습니다. 소재가 뻣뻣해서 우려가 됐던 아킬레스건 부위도 찌르는 통증이나 불편함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뒤꿈치 부위는 내부 스웨이드 소재의 쿠션이 뒤꿈치를 강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뒤꿈치의 압박이 너무 강해 경기 중 뒤꿈치 부위에 불편함이 계속 느껴졌고 통증이 심해 1시간 정도 착용 후에는 축구화를 갈아 신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었을 때 양쪽 뒤꿈치 모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착용을 했을 때에도 뒤꿈치 불편함은 계속 느껴졌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뒤꿈치 부위가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아웃솔입니다. 저희는 MG 스터드를 인조잔디에서 테스트해봤습니다. 울트라 얼티메이트 MG는 스터드의 길이가 짧고 개수가 많다 보니 인조잔디 경기장에서도 스터드압이 없었고 불안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카페 수준의 짧은 잔디구장 또는 잔디 길이가 매우 긴 곳이 아니라면 다양한 컨디션의 인조잔디 구장에서 착용하기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단 아웃솔이 유연하다 보니 스프린트 할 때 발을 밀어주는 느낌은 약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충격이 그대로 올라오는 발바닥 통증이 있었습니다. 인솔은 푸마에서 자주 사용하는 나노그립 인솔입니다. 논슬립 효과가 크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평범한 인솔이었습니다. 울트라 얼티메이트 MG를 신고 공을 강하게 찼을 때는 얇고 질긴 어퍼에서 느낄 수 있는 타격감이 있었습니다. 어퍼 내부에 쿠션이 없어서 발등으로 슈팅을 할 때 발등 뼈에 그대로 공이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킥 느낌이 깔끔하고 타격할 때 반발력이 좋은 경쾌한 느낌이었습니다. 어퍼 표면은 파워프린트가 새롭게 도입되는데요. 발 안쪽과 바깥쪽에 텍스처들이 있지만 효과가 크게 체감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퍼 자체가 쫀쫀해서 공을 터치할 때 미끄러짐이나 튕겨내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공이 발에 닿을 때의 느낌이 준수했습니다. 리뷰어는 평소 신는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축구화와 동일한 사이즈로 신었습니다. 중족부 부분은 타이트하고 길이는 조금 길었습니다. 토박스 부분은 공간이 남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고 중족부와 뒤꿈치 부분은 발을 타이트하게 감싸줬습니다. 발가락 앞부분은 약 1cm 정도 남았습니다. 길이가 길게 나왔기 때문에 꼭 착용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뷰어의 발 실측 사이즈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오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올댓부츠 리뷰어가 신어보고 평가한 한 줄 평과 별점입니다. 이 결과를 참고해서 성공적인 축구화 구매하시기 바랍니다.